안녕하세요, 피지컬 BT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은 벤트오버 원암 덤벨 로우입니다. 원암 덤벨 로우의 장점은 한쪽 팔로 지지하여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도 몸의 밸런스를 안정감 있게 만들며 지지하고 있는 팔로 반작용 에너지를 만들며 동작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운동 볼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통의 등 운동 루틴의 경우 벤트오버 바벨 로우에서 허리에 부담이 있거나 허리 힘이 지치지 않는 걸 원하는 루틴을 구성할 때 원암 덤벨 로우 동작을 실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 발의 넓이를 어깨 너비로 만든 뒤 한쪽 발을 앞으로 나아가줍니다. 한쪽 팔로 허리춤 정도 되는 높이에 지지할 곳을 찾아 잡아주며 힙힌지와 함께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세요. 시선은 너무 숙이거나 너무 들지도 않고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을 수축하며 팔꿈치를 몸 뒤로 천천히 보내주세요. 수축 동작 시 몸통의 회전을 너무 강하게 쓰지 않으며 팔꿈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깨 후면에 개입이 많아지고 어깨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가슴을 열고 견갑을 사용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가보며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등에 충분한 수축감을 느꼈다면 긴장감을 유지한 채 무게 저항을 느끼며 팔을 천천히 지면으로 내려주세요. 동작 진행 시 팔꿈치가 배와 몸통을 스쳐가는 느낌으로 동작하시면 광배근의 사용을 한층 더 높게 만들어 갈 수 있으며 이완 동작 시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내려가며 상체 중립이 무너지지 않게 복압을 높여준 상태 그대로 유지하며 광배근을 천천히 신전시켜주세요. 덤벨이 없거나 하는 경우 원통형의 물건 혹은 캐틀벨로도 원암 덤벨로우가 가능하니 꼭 따라해보세요.